오늘도 전용 훈련장입니다. 제 전용 훈련장. 참 환경이 좋아요. 여기는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. 잔디 상태도 좋고, 서울에서는 거의 뭐 보기 힘들 정도로 잔디 상태가 좋고, 운전하기 좋은. 예, 여기 벽도 높이 펜스도 쳐져 있고, 그물망이.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뭐 공은 망대로 차기 쉽죠. 여기도 보면 전체가 다 이렇게 망이 다 쳐져 있으니까 상당히 좋고.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하도 찌뿌둥해서 일요일에 게임을 하고 그 이후로 지금 운동을 안 했어요. 운동을 안 하는 이유는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힘들어서 몸이 허리가 안 좋은 것 때문에 몸이 힘들어서 안 하다가 인솔 테스트 하러. 오늘 인솔 테스트는 이제 이 캡틴입니다. 이 캡틴을 가지고 인솔을 테스트를 할 거고, 기존에 있는 순정. 이 순정 제품은 이제 빼고, 아침에 잘랐어요. BMZ 제품 중에서 CCLP라고 되어 있는 이 스트라이크 제품. 이걸 가지고, 테스트를 좀 해볼 예정입니다. 테스트를 해볼 예정이고, 이제 다른 점은 지금 이 캐피텐하고 이두 제품 사이의 차이는, 어떤 점이냐면, 두께랑 밀도. 그러니까 요 폼의 밀도가 약간 다르게 되어 있고, BMZ의 특성, 가장 큰 특성이라 그러면 여기 가운데가 볼록 튀어나와 있는 입방골 쪽에, 여기를 지금 포인트로 이렇게 딱 그림도 그려놨는데,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라 이거죠. 발의 안정성, 뭐 피로도 감소, 부상 위험 방지, 뭐 이런 거에서 이 입방골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, 우선은 강도. 그러니까 4단계로 지금 제가 리뷰를 할 예정인데, 순정인 경우와 그 다음에 이제 요 입방골이 들어가 있는 거를 테스트를 할 예정이고, 이후에 요것보다 요 입방골 요 이쪽 이 뒤쪽 부분, 후족부 쪽에 쉔크 이하 부분이 조금 더 강한 거 하나, 그 다음에 아예 카본으로 된 거, 이렇게 4단계로 저희가 인솔을 리뷰를 해볼 예정입니다. 그래서 이 스터드 모델들에서 끼우기는 좀 어렵고, 우선은 이 TF 모델 위주로, 왜냐면 TF 여기가 이제 굉장히 부드러우니까, 이런 부분에서 인솔을 교체했을 경우에, 또 주로 사용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TFR이기 때문에, 그 TFR을 기반으로 해서 사용을 해보고, 지금 이제 이렇게 되는 것들에, 뭐 이게 이제 고할래도 마찬가지고, 이 캡틴도 마찬가지고, 다 마찬가지인데, 인솔 빼버리면, 여기 인솔을 만약 카본을 끼워 놓는다 그러면,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바뀔 것이냐. 왜냐면 여기를 딱 짚어주고, 카본이 이렇게 짚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질 않겠죠. 그런 것들. 대신에 이제 말씀드렸듯이, 이 캡틴만 해도 사용을 하게 되면, 어쨌든 사람의, 각 개인의 족형, 따라서 여기가 눌러지면서 이 신발이 그라운드에 밀착이 되고, 그러면서 개인의 발과 슈즈 사이의 일체감들이 증가되는데, 이제 카본은 이제 그런 것들을 아예 완전히 배제시키기 때문에,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서로 다른 착화감들이 만들어지느냐,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오늘 뭐지, 조금 테스트를 해볼 예정입니다. 그래서 요거 우선은 이제 순정을 끼고 조금 움직여보고, 그 다음에 이제 워밍업을 좀 하고 교체형을 끼워보고 하는 식으로 순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지금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몸이 공을 세게 찬다든지 뭐 이런 건안될것 같고, 런닝을 하면서 주로 이제 발바닥 전체가 어떤 식으로 느껴지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 한번 체크를 좀 해보죠. 캡틴은 이제 공구를 저희가 해드렸는데, 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11대 11 경기를 하는 이 축구화 용으로는 상당히 좋은 제품이다. 풋살 전용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, 이 제품은. 이제 풋살 전용이 되려고 그러면 좀더 딱딱해진 고무들, 이런 것들이 사용돼야 되죠. 왜냐면 딱딱한 공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.
캐피텐 확실히 캐피텐 나름 대로 자연산 착화감이 있어요. 이 고할레 제품 이런 것들은 비교할 수 없게 캥거루 가죽을 쓰고 있다 가죽을 쓰고 그 다음에 인사이드 쪽에 인조 가죽을 쓰고 있는 이 형태 어플라스트가 일반 축가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장점이 있어요.
아, 고관절. 허리 통증에 지금 제일 저기 뭐죠? 고통 받는 게 양쪽 고관절 쪽에 여기 있는 근육들이 이거 스트레칭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하니까 여기까지 캡텐을 정상 인수를 끼운 상태에서 지금 순정으로 한 상태고 그 다음에 끊고 그 다음에 인수를 교체한 다음에 한번 신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